2007년 9월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라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종신 교수가 되고 인생의 성공 가도에 들어선 그가 인생 마지막 강의를 연 것입니다. 그는 강의를 열기 1개월 전 46세 나이에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강의엔 강연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의 예상을 깬 죽음이 아닌 삶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 마지막까지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중력 상태로 있어보기, 스타트랙의 커크 선장되기, 디즈니의 이매지니어 되기 등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중 자신이 유일하게 이루지 못했던 꿈인 NFL 풋볼 선수 되기를 설명하면서 당시 자신을 가르쳤던 풋볼 코치를 통해 장벽을 넘는 힘과 헤드페이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드페이크란 풋볼 기술에서 유래한 말로 배우는 사람이 다른 흥미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토로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몇 번의 절대적인 순간들이 찾아오며 대개는 일이 다 끝난 후에야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일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통해 그의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된 기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진짜로 이루었던 꿈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랜디 포시 교수는 자신의 시한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다행이라며 남은 나날을 후회 없이 채워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 파트에서 그는 모두를 울리게 만든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의에 담긴 두 가지 헤드페이크였습니다.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 헤드페이크는 이 강의의 주제가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가 아닌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헤드페이크는 이 강의가 청중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질 새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들을 위해 훗날 자신의 아이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아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강의를 마친 후 얼마 뒤 그는 한국계 풋볼 선수 하인스 워드의 초청으로 NFL의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과 함께 풋볼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개봉한 스타트랙 영화의 대원으로 출연함으로써 결국 그의 어린 시절 모든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장벽이 가로막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끝낸 후 9개월 뒤 랜디 포시 교수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눈 감는 순간까지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강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지식한 잔이었습니다.